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쿠션은 아니었어. 굉장히 얇고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 마스크에 묻어남이 그냥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입니다. 이번엔 또 여름을 맞이해서 피쿠션 스웨이드가 새롭게 나왔어요. 피쿠션 글래스를 너무너무 잘 쓴 사람으로서 이번 쿠션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쿠션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피쿠션 스웨이드는 28,000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컬러는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쿠션 케이스를 보시면 매트한 케이스에 베이지스러운 컬러로 나왔습니다.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굉장히 예쁘게 베이지틱하게 나왔습니다. 두께감은 별로 없고 굉장히 보슬보슬한 타입으로 쿠션 퍼프가 나왔습니다. 제 피부는 지금 이런 느낌이고요. 25호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세럼, 수분크림만 발랐고 얼굴에는 선크림, 프라이머, 베이스, 픽서 등은 사용하지 않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표현 그대로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전 오늘 가장 어두운 04번 내추럴 스웨이드 컬러를 발라서 커버를 해줄게요. 쿠션에 피 이렇게 각인이 박혀있어요. 굉장히 예쁘고 좀 고급지거든요. 카메라 조금 좀맨 해가지고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여러분, 요거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쿠션 뚜껑 부분에 이렇게 돌기 모양으로 쿠션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게 조금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런 점이 조금 섬세함이 돋보이는 피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덜어내가지고 얼굴에 어? 어? 발린 거 맞아? 굉장히 얇게 올라가는데요? 안 발린 거 같아. 뭐지? 쿨링감 같은 거는 없고요. 올라가고 있는 게 맞나요? 살짝 당황스? 은은하게 지금 피부가 밝아지고 있긴 한데 죽도록 얇은 느낌인데 살짝?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나서 좋네. 이렇게 이마까지 커버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계속 바르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제 얼굴에서 왼쪽을 발라봤는데요. 이쪽이 쿠션 바른 쪽이고요. 커버력은 진짜 거의 정말 얼굴에 쿠션을 바른 것 같지 않아요. 이쪽도 발라볼게요. 바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 얼굴에서 전체적으로 쿠션을 발라줬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올해 2022년에 쓴 쿠션 중에서 정말 얇고, 일단 한 겹 바르고 느낀 거는 굉장히 얇고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 얇으니까 이렇게 계속 두드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커버력이 막 엄청 높은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 겹 더 깔아줄게요. 두 겹 바른 모습 카메라 당겨가지고 좀 더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첫 번째 커버했을 때보다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남자다 보니까 이런 수염 자극은 확실히 어쩔 수 없이 깔끔하게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옆 붉은기라든지 이 볼의 흉터 같은 거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까지는 커버를 해주지 못했고요. 피부 톤은 딱 이렇게 화사한 23호로 잡아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매트 쿠션이랑은 완전 정반대의 텍스처라서 굉장히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매트 쿠션이라면 픽스가 진짜 빠르고 뭔가 빵! 이렇게 매트 그리고 커버력 약간 이런 느낌인데, 피쿠션 스웨이드는 막 엄청 매트한 것도 아니고 뭔가 세미 매트하게 얇게 얇게 발리는데 뭔가 피부에서는 촉촉한 쿠션을 바르고 파우더치를 한 그런 피부 표현을 보여줘요. 여름에 저 같은 경우엔 또 너무 뽀송한 건 또 싫거든요? 근데 딱 지금 피쿠션 스웨이드 마무리 피부 표현이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건성분들이 이거 사용하시면 굳이 파우더 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정도고, 복합성이나 지성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하시면 조금 더 뽀송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력은 제가 원하는 그 정도의 빡빡 커버력은 아니지만 피부에 올라가는 느낌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매트 쿠션이랑은 조금 달라서 좀 새로웠고요. 조금 속이 터져요. 쿠션도 막 많이 묻어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 조절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공 커버도 적당한 것 같고요. 밀착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쿠션의 향은 거의 없어요. 그냥 좀 알코올 냄새? 퍼프랑 쿠션의 조합은 나쁘지 않았어요. 얼굴에 닿는 느낌도 좀 괜찮았고, 이 쿠션 퍼프 자체도 양 조절을 딱딱딱딱 해주는 쿠션인 것 같아서 뭔가 되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매트 쿠션?
요게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뽀송하게 잡히는 게 있네요, 여러분.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덴탈 마스크 가져왔고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요거 찍힘은 여러분 아이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글로우 립을 발랐거든요? 요 립도 많이 묻어나오지 않았는데 저 원래 마스크 테스트하면 진짜 덜 묻어나오는 쿠션도 코 부분에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콧대에 이렇게 딱 찍히니까 마스크에 묻어남이 그냥 없어요. 진짜 한 10% 정도 묻어나온 느낌이고 마스크 찍힘은 얼굴에 살짝 있긴 하거든요? 요렇게 살짝 마스크 찍힘 현상은 있어요. 근데 막 어디가 막 심하게 벗겨진다거나 심하게 지워졌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퍼프로 그냥 얼굴 정리만 해줄게요. 요거 지속력도 괜찮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4시 5분이고요. 저는 대략 5시간 후에 카메라를 켜서 지속력 테스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시간 후에 만나요. 안녕. 9시 16분이고요.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심하게 지워졌다거나 무너진 거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됐는데요. 여러분 조금 놀라워 지금.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삼겹살을 먹고 왔거든요. 체감온도 32도였거든요. 그리고 고깃집이 겁나 더웠어. 그래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먹으면서 속으로 아 진짜 오늘 리뷰 좋댔다. 다 지워졌겠구나 했는데 진짜 삼겹살 먹고 지금 지속력 5시간 때문에 집에 있다가 틴트만 바르고 다시 카메라 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름만 올라왔고 눈가 주름 낀 거 없고요. 코옆에 낀 거 없고 턱에 몽글몽글 올라온 거 없고요. 어디가 막 진짜 무너졌다거나 지저분해진 게 하나도 없어. 부분 코랑 여기 앞볼 쪽에 기름 때문에 지워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럽게 뭉치면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기름에 녹아서 사라지는 제가 딱 좋아하는 텍스처예요. 왜냐면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수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아쉬운 게 없어요. 제 피부에 다크닝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 먼저 수정해주도록 할게요. 다크닝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피부에서 이쪽이 조금 더 화사한 거 보이시죠? 수정했을 때도 눈가주름, 코 옆기임, 턱에 몽글몽글해지는 거 없이 피부결 정돈만 되면서 이렇게 매끈하게 수정이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줬는데 미쳤네, 피부 표현이. 방금 메이크업 한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예쁘죠? 속건조는 없었고요. 다크닝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쿠션은 아니었어. 핏쿠션 글래스에서 조금 더 얇아지고 더 세미매트해진 느낌? 평소에 핏쿠션 글래스가 잘 맞으셨던 분들은 그 제형에 조금 더 세미매트한 버전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핏쿠션 스웨이드 너무 추천드려요. 진짜 정말 땀쟁이인 저에게도 너무 잘 맞고 땀쟁이이신 분들에게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너무 뽀송하지 않은 가벼운 세미매트 쿠션입니다. 요거는 피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지만 25호를 좀 내주셨으면 어떨까. 지속력에서 좀 뻑깡? 그런 쿠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는 역시다. 이제 피선생님들 베이스 맛집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도 오늘 쿠션 리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